고등학교 때 정말 홍콩의 4대 천왕 윤덕화 씨가 부산에 레드 카펫을 밟았습니다. 아이돌스타였지만 그 연기파도 수많은 여성들의 심금을 울리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오빠가 벌써 40대 중반을 훌쩍 넘겨버렸다는 사실 믿어주십니까? 하지만 그 인기와 젊음은 여전한 것 같죠? 너무 잘생겼어요. 젊으세요, 생각보다. 아, 가까이서 보니까요, 영화에서 나온 것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유덕화 씨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수많은 팬들과 취재진이 함께했습니다. 这是我第一次来釜山。 没发现真的有那么多人跑到这边来看我，我非常高兴。 유덕화 씨는 개봉을 앞둔 한중일 합작 영화 묵공에 함께 출연한 안성기 씨와 오픈 토크 행사를 가졌는데요. 같은 영화인으로서 두터운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那个电影有没有我的适合我的角色？ 혹시 이 영화에 저한테 적합할 만한 배역이 없을까요? 아, 네요. 너무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유덕화 씨도 언제든지 나 필요하면 내가 저 무주전자 여러분 내가 들 테니까. 유덕화 씨는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배우로서 좋은 연기력을 보여준 것 외에도 제작자로서 신인 감독들을 양성하고 저예산 영화를 지지해온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하죠. 유덕화 씨의 이번 부산 영화제 방문에는 수많은 중국 취재진과 팬들이 따라와 인기를 실감하게 했는데요. 이것도 다 부산 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가 됐다는 증거겠죠?